남자랑 헤어지고 너무 힘이 든 거야. 그래서 죽을 궁리를 하고 있대. 내가 그 남자 돌아오게 해줄게. 2019년도 1월 달에도 남자 안 돌아오거든. 환불해 줬지 바로. 아. 제가 저번에 자살 얘기를 선생님 몇 번 해주셨어요. 예, 예. 워낙에 제가 또 제자가 되기 전에 자살 시도를 한 8번 한 사람이고, 그러다 보니까는 자살 방지 캠페인을 정말 열고 싶으리 만큼 이 사후세계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우리 저희 같은 직업이 어쩌다 보니 뭐 사후세계랑 연결이 돼 있고, 그쵸. 또 이미 죽은 영가를 몸에 싣고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이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하고 싶냐면, 영가가 들어왔을 때, 자살한 영가들이 들어왔을 때, 나 그때 죽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모살님 하면서 박수치고 오는 영가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. 내가 왜 죽었을까요? 내가 왜 그랬을까요?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?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.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. 이 집안에 태어난 내가 원망스럽습니다. 라고 말씀들을 다들 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 그 순간을 넘기면 되는 건데, 순간을 못 넘기셔서 뭐 우울증도 좋고 현실 비관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. 근데 이 자살도 자살 운이 들어와 있어요. 그 해운에 그분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운이 찾아올 때가 있고, 그날 일진에서 그 사람이 자살하는 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제일 또 억울한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은,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이 자살을 했어. 거기 상가집을 갔다 왔어.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. 그게 상문주당. 상문주당, 또 내지는 상문사자. 그 사자가 따라 붙으면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뭐가 씌이는 거지. 그러면서 자살을 해버리는 분이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될까?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막을 수 있을까? 정신과 의사? 심리상담사?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 정신과도 가봤어요. 우울증 약도 먹어봤어요. 심리상담사도 만나봤어요. 근데 하나같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이런 방법 없다는 거죠. 아, 그러셨어요? 예. 그게 다예요? 예. 이게 끝이라는 거지. 시간 다 됐습니다. 나가주세요. 해봐도 소용이 없더래. 소용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 찾아와서 1시간이고 좋고 2시간이고 좋고 3시간도 좋고 말을 다 들어줘요. 우리는 뭘 하시든 받아줘. 왜냐면 분명히 저 사람 잘못하면 자살할까봐.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,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. 젊은 여성이, 30대 여성이 찾아왔는데 남자랑 헤어지고 너무 힘이 든 거야. 그래서 죽을 궁리를 하고 있대. 근데 이분은 유부녀고, 여자분이 이제 밖에 남자분을 좋아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, 일을 합시다. 내가 그분 남자 돌아오게 해줄게. 그때 가을쯤에 날 찾아왔거든. 정말 죽겠더라고. 저승사자가 따라오더라고. 그래서 2019년도 1월만 되면 이 사람이 살겠더란 말이지.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지. 일부러 일을 합시다.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 돌아오게끔 만들어줄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정말 그 남자가 돌아온다 생각하고 일을 맡긴 거야. 근데 내가 그 여자보고 뭐라 했냐면, 1월 며칠 날에 이 남자가 안 돌아오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의아한 거야. 환불을 왜 해주세요? 아니에요. 아니요.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대신에 2019년도 1월 며칠까지만 기다려주세요. 이제 그렇게 한 거지. 요 고비만 넘어가면 되니까. 그래서 2019년도 1월 달에 또 남자 안 돌아오거든. 환불해줬지. 바로. 아. 왜냐면 환불해줄 생각으로 했으니까. 나는 그 남자를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, 목숨을 살리고 이 사람 목숨을 잡고 싶었던 거지. 아.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살도 그 해운에서, 내지는 그 달에서, 그 일진에서 바치는 날에 이 사람이 죽게 돼 있거든요. 자살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 사람 괜찮겠다 싶는 거야. 이제 살겠다 싶길래 바로 환불해드리고, 내가 네 목숨 살리려고 그랬다고.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님들도 현명하신 분들 아마 그렇게 행동하셨을 거예요. 저뿐만이 아니고. 그래서 사람 목숨은 굉장히 소중해요. 소중하고 내 생명을 끊고 가는 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 구천을 많이 맴돌고, 미련이 남아서도 맴돌고, 억울해서도 맴돌고,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나 싶어서도 맴돌고, 많이 맴도셔서 자살한 집에 또 자살자가 나오는 법이고요.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자살을 생각을 한다든지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인을 찾아가든,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가까운 무당분을 찾아가셔서 그 힘든 고비를 빨리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